3월 1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15에서 차세대 주력 제품들이 대거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LG의 신형 스마트워치인 LG 워치 어베인도 그중 하나입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없이도 독자적인 통신이 가능한 LG 워치 어베인 LTE와 클래식한 원형 디자인으로 거듭난 LG 워치 어베인을 공개했는데요. 스마트워치에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어베인으로 짚어내고 있는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워치 어베인 LTE는 근처에 스마트폰이 없어도 고품질의 VoLTE 통화와 빠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같이 공개된 자매품 LG 워치 어베인은 클래식한 원형 손목시계의 감성을 살린 스마트워치로 이전에 선보인 G워치 R의 후속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크래치와 부식에 강한 메탈 바디에 천연 가죽을 적용한 시계줄도 인상적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을 후가공 처리해서 스크래치와 부식 방지 기능이 향상되었고요. 골드,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고 합니다. 전작과 동일한 크기인 2.3인치 320-320 해상도에 원형 P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고요. 1.2GHz 퀄컴 스냅드래곤 400과 안드로이드 웨어 OS를 탑재하였고 45.5, 52.2, 10.9mm 사이즈에 512MB 램, 4GB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410mAh의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IP67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 역시 지원하고 있고요.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 기반 월렛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스마트워치에 탑재한 것도 특징인데요. 바디 상단 스트랩에 NFC 칩이 탑재되었으며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카드인 캐시비와 연동을 통해 스마트폰 없이 스마트워치만으로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번 MWC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오는 4월 애플워치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펼쳐질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